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끌리는 부동산을 만나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위한 나만의 맥. 부동산 네트워크 진행의 유창호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점차 낙폭을 줄이면서 보합권에 근접을 했습니다. 저가 매물 소진되고요. 재건축 단지도 잇따라 거래가 성사되고 있는 건데 정부의 대출 규제 영향으로 그동안 좀 내리막길을 걸었던 게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여러분도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부동산 네트워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3시입니다. 부동산 전문가들과 여러분을 직접 연결시켜 드리는데요. 자, 먼저 참여하시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또 전문가와 상담 필요하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로 검색을 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을 통해서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실 때 건물을 사더라도 건물만 사는 관점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현재 이용 상태뿐만 아니라 보통은 현재 이용 상태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을 조금 더 정밀하게 보시면 미래 가치도 조금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관점을 미래 가치를 좀 예측하는 관점으로 실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장님과 함께 오늘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그러면 강의 전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토지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제 사실관계를 먼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번지가 나오고 거기에 따라서 지목이 나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가 나오게 되고 그다음 면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에서 여러 가지 용도, 지역이나 지구에 대한 내용이 세밀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따라서 이제 건축물을 어떻게 지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바닥 면적을 깔고 또 높이 지을 수 있느냐를 정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토계획법 이외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규제사항도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내용을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부동산을 보는 관점이 조금 막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상에서 이제 구성되는 내용이나 기본 내용을 이제 보시게 되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보통 이제 지역 지구 등에 대한 지정입니다. 이 내용은 중요한 것이 이 지역 지구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건폐율이나 용적률 높이 질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정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에 있어서 어느 정도 모양 예쁘게 한다든가 방제를 한다든가 이런 지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행위 제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행위 제한 내용이 들어가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어느 정도까지 지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자세히 기재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계약에 대한 허가 구역이 지정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최근의 내용은 이제 3개 신도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 그 사례도 볼 텐데요.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을 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되는 관점도 따로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도로에 대한 사항도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나 군 관리 계획 위반 사항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영농 여건이 이제 불리한 농지에 대한 사항도 잘 기재가 돼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을 약간 조금 이제 바꿔서 미래 지향적인 관점으로 일반적으로 토지용 경영에서 현재만 본다는 생각이 많으신데요. 미래를 이제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게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뭐 아직 공부를 하셔도 좋지만 직관적으로 몇 가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은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이런 형태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가지고 계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도심에서의 이루어지는 지구 단위 계획도 있고요. 비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는데 보통 많이 설정되는 것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역세권 주변으로 역세권 주변에 이제 고밀도 복합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용도 지역의 상향이라든가 또는 기타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에 대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억하실 것은 체계적으로 개발한다. 요거 이제 유념하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면 불리한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지와 같이 병합해서 또 건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때에는 또 혜택을 보는 사람도 나오게 됩니다. 그건 이제 개별적인 입지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지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많이 아시는 재정비 촉진지구가 있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라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가 노후화 불량화되어서 기반 시설 자체도 불량화되었을 경우에 도로도 잘 나 있지 않고 학교라든가 또는 공원이라든가 잘 없을 경우에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전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지역이 전체적으로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되면 가치가 많이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많이 아시는 것 같이 뭐 재개발은 뉴타운 이런 쪽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지역이 있다고 지정이 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가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꾸준히 올라가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 변수는 개별적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큰 틀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진흥지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개별 개발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나 재정비 촉진지구도 마찬가지로 개별 개발은 어렵습니다. 개별 개발이 어렵다는 이야기 자체가 당장은 이제 불편한 형태를 띠게 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전체가 체계적으로 개발되고 깨끗하게 개발된다는 이야기는 전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요소 강하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개발진흥지구는 관광 휴양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라 시군구청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토지거래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게 되겠죠.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허가구역으로 묶은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예를 들자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질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이제 수용이 전제로 되기 때문에 수용가를 어느 정도 낮게 형성하기 위해서 묶어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다 그러면 3기 신도시의 인근에 지금 토지라든가 또는 아파트라는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가 들어서고 또 새로운 철도망이라든가 전철망이라든가 일자리 산업단지나 자족용지가 과천지구 같은 경우는 한 47%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면에서는 전체가 이제 아주 체계적으로 개발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하고 그 지역의 외지역하고를 나누셔서 생각하셔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고 해서 그쪽은 이제 그게 아니고 그 주변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잘 살펴보시면 투자에 아주 뭐 성공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건축행위 제한구역이 있는데요. 이 말은 건축행위를 한마디로 제한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마찬가지로 건축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장은 굉장히 이제 불편하게 되겠죠. 건축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그 목적도 이해해야 됩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건축행위 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서울역 좌측 부분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체를 도심 재생 형태로 가기 때문에 개별 건축물이 들어서면 실제로 굉장히 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심 재생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체가 체계적으로 또는 이게 개발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지가 상승의 향후에는 굉장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정개발진흥지구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 같은 내용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경강선의 부발역이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인이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규제가 나와 있는 그 상태에서 거기에 건폐율 용적률이 맞게 그 맞는 형태로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 개별 행위가 불가능하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가치가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하셔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혜택을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중에서는 병합해서 개발하다 보면 조금 불리한 형태로 갈 수 있는데 애초에 처음에 초기 단계에 또는 진행이 될 단계나 여기 들어설 단계라든가 이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에서 하신다 그러면 충분히 그 재테크에 성공할 수 있지만 중간 단계 어느 정도에 많이 오른 상태 또는 여기 완공된 상태 이렇게 되면 좀 힘든 경우도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데는 특정 개발 진행 중으로 뭐 관광 휴양으로 하기도 하고요. 주거 지형도 있고 또는 중심 지형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있습니다. 100% 40%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판단을 해보시지만 전반적인 형태에서는 가치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의 이제 발급 사이트는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가시면 누구나 발급 받아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발급 받으셔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실제에 한번 사례 가지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목이 이제 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면적은 상당히 넓죠. 7만 9천 제곱미터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도 굉장히 높습니다. 제곱미터당 뭐 3,350만 원이니까 실제로 하면 시가는 1억에서 3억 정도 하는 그런 토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은 BBC입니다. 현대차 본사가 들어가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가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비싼 자리입니다. 사실은 현대차가 여기 거의 평당 한 4억 넘게 지금 예전에 구입했고요. 현재 이제 건설을 진행 중에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상업지역하고 기존의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삼성역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다 중심지점 이관지구는 건물을 이렇게 지어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제교류 복합지구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가 국제교류 복합지구 형태로 지구단위 계획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바뀔 여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비싸지만 향후에도 가치는 더 상승할 여지가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타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뭐 특별히 이제 그 부분이죠.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면적이 이제 있습니다. 4,900제곱미터 정도 되고요. 개별 공시가는 43만 2천 원이 됩니다. 요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에 있는 지역이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연녹지지역인데 유념해서 보셔야 될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이건 개발을 임의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 전제는 잘 풀리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풀리면 뭐 대박이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안 풀린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잘 판별을 하셔야 되고요. 밑에 보시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9년 1월 25일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였는데요. 이 지역은 3기 신도시입니다. 3기 신도시에 제가 이미 지역을 찍어서 이제 인용을 왔는데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기본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이다. 그래서 그 내부 안에는 개발 섹터 내부는 수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야가 지목은 임야입니다. 임야가 되겠고요. 전체 면적은 808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고요.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은 100% 거의 다가 개발 제한 구역이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투자나 여러 가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적에 따라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발 제한 구역의 보존 산지이기 때문에 특히 공익용 산지는 상당히 개발이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공영산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은 특히 투자하실 때 좀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지목은 답이 되겠고요. 면적은 1,650제곱미터 되겠는데요. 여기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휴양을 목적으로 특정 개발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도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체계적으로 개발되는 지역이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간에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철도가 있는데 주변에는 철도라고 되어 있고 잠깐 지워보겠습니다. 철도라고 되어 있고 저촉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철도 또 노선이라든가 역사에 저촉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물려 있는지 또는 인접해 있는지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오게 되는 역세권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거기에다 체계적으로 개발할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가치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영역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답이 되겠는데요. 공시가는 79만 원 정도 되겠고요. 면적은 1532제곱미터인데요. 보셔야 될 건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지목이 비록 답이지만 여기는 도시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체계적으로 개발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되겠습니다. 이게는 지저역입니다. SRT 지저역사 인근에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이 진행된 지역이기 때문에 비록 지목은 담이라 하더라도 지구단위가 되어 있어서 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물론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서 지금 도시개발 한참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에 투자하신 분은 거기에 따라 지가상승을 많이 볼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는 반드시 현재 이용상태뿐만 아니라 잘만 보시게 되면 미래 가치까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시려면 조금 이렇게 면밀히 보셔가지고 투자하시는 그런 안목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정말 자세하게 짚어드렸습니다. 자, 소장님 보내드리기 전에 소장님과 또 함께하면서 강의도 듣고 또 상담도 받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평택 지역 집중분석입니다. 황초보 경매공부방 이런 주제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에 세미나가 진행이 됩니다. 자, 소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 문의전화, 예약전화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강성구 소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전화 늘 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전국 각 지역을 실시간 연결하는 부동산 네트워크에 여러분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를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참여 및 문자 참여. 02-2128-8571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전국망 부동산 네트워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석호 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석호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만큼 밖에 돌아다녀서 좀 여유로운 그런 봄 날씨의 정취를 느끼시길 좀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아무래도 역세권, 요즘에 핫한 역세권에 관련된 물건인데요. 어떻게 부동산의 가치가 만들어지는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석호 팀장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이석호 팀장님이 선정해 주신 부동산 네트워크.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소개해드리는 독산동 오피스텔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호선 독산역에서 도보 약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신안산선 신독산역이 개통될 경우 도보 약 10분의 거리로 이용 가능한 더블 역세권입니다. 자, 팀장님, 독산동은 쥐밸리로 유명한 곳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업무단지죠. 쥐밸리 업무타운으로 교통, 물류, 인력 등 우수한 업무 인프라를 자랑하는 동시에 풍부한 배후 수요와 가치로운 주변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서부가선도로와 남부순환로, 서해안 고속도로 등 도로 교통망도 잘 갖춰져 있어 수도권 전 지역으로 이동이 편리한데요. 여기에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강남과의 접근성까지 개선되면서 서남권의 교통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대형 아울렛 매장과 업무타운 상권 등 풍부한 생활 인프라로 큰 인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천구는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 등 각종 호재로 향후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서울 서남권 생활, 문화, 교통의 중심지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입니다. 자, 오늘은 금천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데 어떤 곳인지 먼저 개요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개요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네.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한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이고요. 위치는 1호선 독산역 도보 약 15분의 거리, 그리고 신안산선 신독산역, 그러니까 2024년도에 개통을 하는데요. 도보 약 10분에서 10분 이내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쥐밸리죠. 쥐밸리가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고요. 면적은 전용 21.41제곱미터고요. 복층 면적은 약 9.66제곱미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층수는 총 7층짜리 건물 중에 5층이고요. 구조는 복층형 원룸입니다. 준공 날짜는 2019년 4월 준공 예정으로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는 갓난아기와도 같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매매가는 1억 7,50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바로 건물 특징도 소개해 주실까요? 네,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 건물 특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계동 84세대 중 7층 중 5층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현재 마무리 공사 중에 진행돼 있습니다. 복층형 원룸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공간이 일반 오피스텔보다는 넓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간 구조를 자랑함으로써 뭐 계단 아래 수납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젊은 1, 2인 가구들이 많이 선호하는 형태의 그런 오피스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로 코너에 있기 때문에 가시성과 채광이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 풀 옵션이 다 갖춰져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여기에는 스타일러도 또 제공이 됩니다. 그 스타일러가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많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옷이나 뭐 의류 관리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는데 사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완비가 되어 있다면 더욱더 생활도 풍요롭게 되고 그만큼 수요도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주차장, 방범용 CCTV, 무인 택배함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아주 충분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런 오피스텔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 제가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왜냐하면 이 복층이라는 게 사실 요즘에 굉장히 또 로망이죠. 여기에다가 스타일러까지 해서 완벽하게 옵션이 준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제 준공을 거의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더 중요한 건 일단 위치 자체가 앞으로 이제 신독산역이 개통이 된다면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난다는 점이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린 김에 입지 여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입지 여건과 개발 호재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입지 여건은 아주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입지인데요. 교통 및 생활 편의시설이 주변에 다 갖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직주 근접이 제일 중요합니다. 직장이 얼마나 가까운지 아니면은 그 교통이 얼마나 편리한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해당 오피스텔은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갖춘 아주 훌륭한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변을 한번 보시도록 하면요. 일단은 뭐 독산역이 뭐 도보 약 1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10분에서 15분 정도 사이면 충분히 도달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 2024년도에 개통될 그 신안산선 그 신독산역이 도보로 약 10분 이내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지벨리가 주변에 있습니다.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지벨리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뭐 LG R&D 센터가 있는데 도보로 충분히 10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향후 지금 1호선으로도 충분히 여의도를 가깝게 갈 수 있지만은 2024년도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은 충분히 여의도도
바로 다이렉트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향후 광명이 요즘 뜨는 동네죠. 그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기존에 이제 배드타운을 넘어서 그다음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지역인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면 해당 지역에도 역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첨언할 부분이 있으면 첨언해 주시고요. 개발 호재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주변에 보시면은 그 일자리뿐만이 아니고 그 주변에 서울대, 숭실대, 중앙대 등 명문 학군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배우 수요, 교직원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배우 수요가 충분하게 될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고 해당 지역에는 그 문성초, 세일중, 가산중 등 우수한 학군이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는데 좀 까먹을 뻔했는데 그 대형마트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그 문화센터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은 그 안양천이 보입니다. 안양천도 도보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고요. 그만큼 생활의 그런 윤택함을 느낄 수 있고 우측 보시면은 이 금천구가 녹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구 중에 하나인데요. 뭐 독산 자연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천문화체육센터 그리고 금천체육공원 등 여가와 레크레이션에 아주 최적화된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권 좋죠. 독산역에 앞으로 신독산역까지 해서 이 더블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될 텐데요. 지금 주변에 지벨리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업무지와 가깝기 때문에 이 배후 수요를 노려볼 수 있다는 점. 여기에다가 학군 좋죠. 생활 인프라 뭐 하나 빠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금천구 독산동의 입지역권을 저희가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에 또 개발 호재도 많잖아요. 네. 그 독산동의 지역 호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독산동의 미래가치가 앞으로 각광받는 이유는 이 신안산선의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신안산선을 샅샅이 한번 보시면요. 일단 먼저 국제 테마파크 안산 한양대역에서 이어지는 노선이 광명 KTX역에서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여의도까지 1차적으로 완공이 되고요. 추후에 수요가 늘어나고 사업적으로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하면은 다리를 지어서 서울역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노선을 보면 첫 번째로 보시면은 노선이 환승역을 다양하게 지나가게 되는데 이 환승역 하나하나 자체가 배후 수요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차후 소사 원시선과 합쳐져서 파주 문산까지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남쪽으로는 그 서해선이죠. 서해 복선 전철 2021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만약에 합쳐지게 되면 고속화 철도가 다닐 수 있게 돼요. 마치 그 한반도의 서부를 관통하는 그런 철도 노선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만큼 신안산선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지벨리 산업단지가 인근에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벨리는 현재로도 이제 그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뭐 구로 디지털 단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업이 발달돼 있습니다. 뭐 IT면 IT, 뭐 의류면 의류, 아니면 다양한 그 물류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스타트업이라든지 각종 스타트업이라든지 중소기업들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이기도 한데요. 현재 7,900여 개의 회사에서 16여만 명의 그런 일자리가 창출되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지벨리 2020 비상 프로젝트를 통해서 서울에서 이제 중추적으로 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향후 15,000여 개의 회사에서 26만여 명의 그런 직원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배우 수요가 좀 더 풍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강력한 장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주변에 서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부간선도로가 사실 뭐 간선도로와 답지 않게 많이 속도가 느려요. 많이 느리고 그만큼 많이 맥히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향후에 지금 지하화 공사가 완공이 되면 2021년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더욱더 빠르게 서울의 서부 중심을 통과할 수 있는 핵심 노선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게 강남으로 연결이 돼요. 강남 순환 도시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돼서 더욱더 빠르게 강남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있습니다. 마지막 호재 포인트는 바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라는 점입니다. 광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뜨는 지역인데요. 현재 이 독산동은 광명보다 아무래도 서울이기 때문에 더 우수한 입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물류 유통, 산업 제조, 주거 문화, 첨단 R&D 등 향후 이 지역을 그 경기도와 LH공사에서 투자를 할 만큼 산업 클러스터를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2,200여 개의 회사와 96,497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고요. 그만큼 신안산선이 연결이 되면은 그만큼 독산동에도 많은 메리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금천구 독산동에 대해서 정말 자세히 알아봤고요. 그렇다면 오피스텔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격은 어떻습니까, 팀장님? 네, 가격은 아주 착합니다. 먼저 매매가는 1억 7,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이 매매가는 앞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현재 저평가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향후 뭐 오피스텔이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 분양가보다 더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임대가가 현재 1억 6천만 원인데요. 많은 전세와 그런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실투자금은 겨우 고작 1,500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1,500만 원으로도 서울에 충분한 그런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의 오피스텔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석호 팀장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정책연구소의 이규미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예, 부동산은 사실은 현재 가치는 입지를 말하고 미래 가치는 호재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입지가 현재 훌륭하고 앞으로의 호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내재되어져 있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투자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가지 물건은 이런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규미 이사님과 함께 만나볼 부동산은 어떤 부동산이 있을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겠습니다.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성남시 위례 신도시에 위치한 오피스 상가입니다. 소개해드리는 오피스 상가의 위치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역은 바로 2021년 착공 예정인 위례 신사선의 위례 중앙역이며 인근에 위례 트램선이 예정돼 있어 더블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송파 IC, 서울 외곽순환도로, 송파대로까지 인접해 있어 다른 도시로의 진출입이 편리한 입지에 있는데요. 자, 이사님, 이 외에 교통호재가 더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례 신도시와 강남구의 신사역을 연결하는 위례 신사선과 위례 트램이죠. 트램뿐만 아니라 또 8호선의 중간 연장선까지 해서 운암역이 신설될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교통난으로 조금 불편을 겪었던 위례 신도시 시민들에게 좀 좋은 역들이 트리플로 제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건물의 모습도 살펴볼까요?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의 건물로 2018년 3월에 준공된 신축 오피스 상가입니다. 오피스 전용 업무용 빌딩답게 색선형 오피스로 설계가 되었고요. 소개해드리는 상가층 또한 다양한 업종 및 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에 근무하는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주변 13,000여 세대의 주민과 유동인구까지 모두 흡수할 수 있는 상가로 3면 대로변 삼거리 코너에 위치해 있어 가시성이 확보된 점도 눈길을 끕니다. 또한 송파구 거여와 마천의 노후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죠. 강남권 유일의 뉴타운이라는 희소가치 외에도 상업시설구역 중앙입체 자리에 유동인구와 배우 수요 모두 누릴 수 있는 성남시 위례동의 오피스 상가입니다. 자, 이번에는 위례 신도시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례 쪽에서 이 오피스 상가인데요. 자, 그럼 어떤 곳인지 이사님, 여기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위례 신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임차가 맞춰진 오피스 상가입니다. 위례 중앙역과 그 위례 트램선 또 운암역이 예정되어져 있어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이제 주변의 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분양이 282.5평방미터, 전용이 141.32평방미터로 좀 넓게 좀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오피스 건물입니다. 층수는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이루어진 곳에 3층이고요. 지금 현재는 영어 프랜차이즈 영어 학원으로 임차가 맞춰진 곳입니다. 준공은 2018년 3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매수와 동시에 바로 차임을 받아가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9억 4천만 원 정도로 예상하시면 되고요. 네, 그럼 이어서 건물 특징도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피스, 섹션 오피스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섹션 오피스가 뭔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섹션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피스 빌딩을 분양할 때 본인이 원하는 크기에 맞게 분리를 해서 분양할 수 있는 뭐 다양한 평수를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뭐 주거시설이라든가 아니면 화장실 같은 것들을 뭐 이렇게 그 분리된 상가들마다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도가 높고 또 그 오피스를 운영하는 부담률이 좀 적기 때문에 수익률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건물입니다. 지하 3층부터 지상 8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곳에 3층에 있는 건물인데요. 지하 3층까지 있기 때문에 신도시의 특성상 중심 상업지구 같은 경우 사실 교통에 좀 불편, 주차의 불편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여건들을 전부 해소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업무시설과 판매시설들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례 신도시의 중심 상가다운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3면이 개방되어져 있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식성이 굉장히 좋아서 주변에 있는 유동인구라든가 아니면 뭐 아파트 주민들, 정주인구까지도 같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자, 섹션형 오피스가 뭐냐 이런 궁금증이 좀 떠오르셨을 텐데 지금 화면도 보시면서 설명 들어보니까 어떤 건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시죠? 자, 그러면 입지 호재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입지 여건과 함께 개발 호재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현재는 위례 신도시 중심 상가에 위치한 그런 곳입니다. 위례 신사선에 대한 착공 소식들이 지금 굉장히 반갑게 전해지고 있고 트램선도 공공사업 개발로 이제 만들겠다라고 확정이 거의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의 신도시가 굉장히 좋아진다. 상가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중심 상가에서 그 가치를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트램진물로 개발된 위례 트램선이 개발된다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상가 주변에 배후 단지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2008년도부터 이제 시설 계획이 돼서 4만 5천 세대 이상의 위례 신도시를 꾸몄는데요. 그런 배후 세대가 있고 또 지금 위례는 사실 뭐 호재 덩어리죠. 로또 당첨 뭐 분야가 논란이다 굉장히 눈치가 많은데 그만큼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상가에 투자하는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실이라든가 당장은 임차가 찾았지만 차후에 이 임차가 빠졌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임차인 구할 수 있을까라는 여지 또 실제 투자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은 자산을 설정하실 때 투자를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오피스 상가 같은 경우는 유명하죠. 유명한 영어 프랜차이즈 학원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습니다. 학원의 특성상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잘 이동하지 않는 또 어디로 이전을 하지 않고 확장을 하는 그런 추세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차가 안정적으로 맞춰졌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오피스 상가이기도 하고요. 지금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대출 규제를 피해 가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은 바로 이런 오피스 상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출을 이용하실 때는요, 투자금을 조금 더 작게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거기서 버시는 워터 차임 같은 것들로 나중에 대출을 조금 더 갚으신다면 수익을 훨씬 더 많이 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입지 여건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사실 미래신도시 이쪽에 이 개발 호재들도 상당히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호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기 들어가는 것만큼의 호재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미래신사선 같은 경우는 개통을 하게 되면요. 3호선 신사역이 있고요. 7호선 청담역이 있고 9호선 봉은사역, 2호선 삼성역, 8호선 가락시장역까지 해서 총 5개의 환승을 할 수 있는 굉장히 노선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5개의 환승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교통을 확장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하도록 또 구경도 하면서 약간 이국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풍경까지도 연출할 수 있는 트램이 이제 확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노선만으로도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현재 8호선이 운행 중이죠. 그 8호선 중에 운암역을 하나 더 신설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운암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위례에서 위례 신도시에서 강남권 또 잠실권으로 빠지는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해서 뭐 차량으로 운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운암역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뭐 잠실까지는 한 15분 이내에 접근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퇴근이 굉장히 빠르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례 신도시의 오피스 상가 가격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가격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9억 4천만 원에 지금 분양가가 책정되어져 있습니다. 1억 한 7천만 원 정도의 임대 보증금을 이용하시고요. 대출 5억 6,400만 원이 지금 들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실투자금이 2억 600만 원 정도를 가지시면은 40한 3평 정도로 안정적인 수익을 가질 수 있는 오피스 상가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십니다. 자, 위례 신도시의 오피스 상가를 살펴드렸고요. 이제 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유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그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화배를 통해 만나보시죠. 이규미 이사님이 선정해 주신 마지막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신길동 통건물은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1, 5호선 라인을 따라 영등포, 공덕, 마포, 마곡 등 업무 다지들과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입니다. 자, 이사님, 신길동 바로 옆에 한국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의도는 금융업계 외에도 정치와 IT의 중심, 방송까지 중심지구로 만든 업무 중심의 중심지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곳에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임차 수요도 풍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는 통건물의 경우 5호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도보와 자전거로도 여의도 출퇴근이 가능해서 직장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신길동은 강남 광화문과 함께 2030 서울 플랜 3대 도심으로 분류돼 재생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서울 서남권 최대 규모인 신길 뉴타운 개발도 막바지에 다다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호재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이곳,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자,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2030 서울 플랜에서 3대 도심으로 꼽히는 영등포구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어떤 곳인지 일단 개요와 건물 특징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통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을 도보 5분 이내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대지 면적이 좀 넉넉한 편입니다. 181.15평방미터, 연면적이 299.18평방미터로 조금 넉넉하게 지어진 그런 통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에 옥탑층까지 함으면 총층이 6층에 달하는 그런 건물이고요. 원룸 8실, 투룸 5실, 쓰리룸 1세, 대로 주인 세대가 같이 거주하면서 임차를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6년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어져서 임차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도 매수하시면 바로 차임을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21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건물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예, 건물은 지하부터 총층 옥탑층까지 이루어져서 아주 풀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통건물의 특징상 본인이 거주하시면서 뭐 자녀 세대도 같이 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거기다 또 차까지 나온다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또 대지까지 한 56평 정도로 굉장히 넉넉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 건물을 신축을 하시더라도 좋은 건물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원룸이 8세대는 임차 차의 월세라든가 전세를 넣어서 적절하게 작은 포트폴리오를 짜시고요. 투룸 같은 경우는 자녀 신혼 결혼을 앞둔 자녀분들이 계시면은 한 세대에서 한 건물에서 아래 위층을 하면서 쓰면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되어져 있습니다. 주인층 같은 경우는 뭐 아파트 한 32평형 정도의 구조로 잘 빠져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거주하면서 또 월세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옥탑까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옥탑 같은 경우는 뭐 바베큐라든가 아니면 나만의 뭐 루프탑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조금 도심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내가 생활의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신길동의 통건물입니다. 원룸이 8개, 투룸이 5개, 여기에 쓰리룸까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자, 지금 보니까 신길역 근처라고 하셨는데, 자, 입지역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와 함께 호재도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입지는 현재 입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입지는 지금 1호선과 5호선 신길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전거로 가신다고 하면 여의도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곳에 있습니다. 주변에 굉장히 녹지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업무지구의 배후에 있는 임차 수요까지 넉넉히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통건물 원룸 8세대하고 투룸 5세대를 내가 어떻게 임차를 놓지라고 하는 걱정을 가지실 필요가 없는 그런 위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재도 굉장히 많죠. 여의도 같은 경우는 국제 업무지구로 만들겠다, 금융 업무지구로 만들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몇 번씩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젠간 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인프라뿐만 아니라 용산의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사실은 도시를 발전시키는 데는 조금 발목을 잡았던 그런 시설물들이죠. 국방부 산하에 있는 모든 해군본부라든가 육군본부들이 이미 지방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개발 계획들을 조금 더 푸시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은 영등포 지역이 주거 선호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길 뉴타운이 지금 분양을 하고 지금 현재의 분양가 대비 거의 한 80%까지 올라갈 만큼 굉장히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시 작년 1년 동안에 신길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집값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할 만큼 굉장히 호재가 많이 받쳐주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 있는 땅값도 많이 올랐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만큼 대지를 넉넉히 끼고 있는 그런 매물 같은 경우는 주변에 어떤 차익이라든가 시설물의 어떤 호재들이 반영이 될 때마다 집값 상승에 대한 어떤 폭들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것은 뭐 집값이 전체적으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대지가 끼어져 있는 경우에는 거의 가격대가 변동하지 않을 만큼 오를 땐 같이 따라오르지만 내릴 때는 가격 변동률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뉴타운 사업이 이제 개발이 되었고 여의도나 용산 쪽에 어떤 업무 지역 지구들이 개발이 되어진다면 이쪽 지역에 있는 인프라라든가 이쪽 지역으로 오는 수요들은 굉장히 더 많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영등포 지역을 특정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상담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 일단은 생활 인프라 좋습니다. 쇼핑하고 장보기 훌륭하죠. 여기에다가 출퇴근하시기에도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여의도라든지 마곡 쪽 이렇게 출퇴근하기 워낙에 용이한 지역이라는 점. 여기에다가 신길 뉴타운까지 이렇게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개발 호재들도 산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영등포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들을 조금 압축적으로 전해드릴게요. 자,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를 좀 정리해볼까요? 예, 통건물 투자는 사실은 조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가격이 굉장히 좀 세죠. 일반적으로 투자금, 실제 투자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매가 자체가 뭐 20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산 평가를 정확히 하시고 그다음에 차익을 같이 가지시면서 수익도 같이 가지는 구조로 작은 포트폴리오를 짜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있는 원룸이라든가 투룸, 그다음에 주인 세대를 적절히 이용해서 투자금에 맞춰서 하신다면은 좀 무리 없는 투자. 지금 대출 규제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좀 이렇게 큰 통건물에 투자하시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부동산 시장인데요.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자산의 운용이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통건물을 매수하셔서 관리하시는 거에 대한 어려움에 두려움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전 사실 이런 관리하시는 부분들이 전부 어떻게 보면 투잡도 가능하다. 내가 내 집을 관리하면서 거기에는 관리비를 내 월급으로 가져갈 수 있는 노후 대책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건물 관리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더 깨시고 투자에 접근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고 매력적인 물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사님, 영등포구 신길동 통건물의 가격, 예상되는 가격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가는 21억을 예상하고 있고요. 보증금이 13억 5,5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임대 시세는 월 303만 원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투자 금액은 2억 4,500만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등포구 신길동의 통건물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이사님 슬슬 보내드릴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한 가지 소식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세미나가 매주 준비되어 있거든요. 수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2시 이렇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평택 지역 집중분석 2탄 그리고 왕초보 경매 공부방이라는 주제로 펼쳐지게 되는데 유기미 이사님과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단 한 가지는요.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예약 전화 꼭 남겨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규미 이사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화요일에 함께한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도 상담 접수 계속 이어집니다. 서울전화 2128-8571번으로 전화나 문자메시지 남겨주시고요. 유튜브 라이브 채팅 참여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 무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www.altomato.com 들어오시면 무료 다시 보기 가능하고 시청자 의견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갖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